추어탕처럼. 아니, 비리지 않을까요? 예, 비리지 않게 이제 하죠. 예, 비리지 않게 해서. 나도 저거 옛날에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안 비리게 하시는. 아, 한번 드셔보셨어요? 예, 전 이거 그래요? 저기 추탕보다도 이거를 더 선호해요. 고등어탕. 추어탕 같이 한단 말이죠. 네, 네. 추어탕처럼 하는데요. 네. 이제 비린내 나지 않게 먼저 삶아야지 돼요. 삶아요. 예, 삶으는데 이제 물에다가 된장을 넣고 거기다 이제 다시마 육수를 네. 아, 조금 몇 정 넣어서 하면 비린내도 안 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부드럽게 삶아지거든요. 그럼 네. 삶아지면 그걸 이렇게 베일러 주시면 돼요. 예, 예. 이렇게 해서 다 한 다음에 숙주나물 자, 그다음에 이제 배추 시래기를 넣으셔도 되고요. 네네. 배추를 넣으셔도 되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얼갈이가 많이 있으니까 네네. 얼갈이 배추 삶아가지고 이제 큼직하게 이렇게 좀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사리 좀 들어가고요. 고사리. 국물을 아까 된장 넣고 이제 끓였잖아요. 네네, 끓여서 뭐? 이렇게 이제 준비해 놓으세요. 자, 된장 끓인 물입니다. 네, 네, 여기 이제 고등어 끓인 물. 아, 아까 그 끓인 네. 물? 네네. 그렇다면 이 끓인 물은 그냥 네. 비리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된장 넣고 그래가지고 안 비려요. 왜냐하면 네. 고등어찜 할 때 그 맨 네. 처음에 김치 국물을 넣고 고등어를 넣고 네. 그 비린 맛을 좀 빼면서 그 물은 버리거든요, 대부분. 네. 그런데 안 비려. 이따 드셔보세요. 아, 믿어보세요. 지금 교수님이 저한테 살짝 짜증 내셨어요. 안 비려요. 여기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재래 된장 들어가고요. 네, 전통 된장, 네, 된장. 집된장이라고 하는 네, 뭐 네. 집된장 없으면 그냥 뭐 이제 그냥 시판되는 간장 드셔야죠. 네, 된장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그, 항상 마늘? 된장이 들어가는 요리를 할 때는 국간장이 같이 따라 들어가야 아, 음식 맛이 깊은 맛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국간장 같이 넣어주시고요. 네, 이거 마늘 간 건가요? 네, 마늘 간 거 넣었어요. 네. 그다음에 생강 좀 비린내 생강. 나니까 생강 네, 넣고. 넣고 그다음에 후추 약간만 네. 넣으시고요. 후추 조금 넣으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 좀, 좀 넣고 네, 네, 고춧가루 넣고 이제 모자라는 간은 나중에 네. 이제 소금으로 맞추면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고등어지만 네. 생선이지만 여기다가요. 참기름을 조금 아, 참기름을 넣어요? 네. 그럼 비린 맛도 없어져요.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미리 양념을 조금 해놓으세요. 그냥 넣어도 되지만 모든 음식이 조금 깊이 있는 맛을 내시려면 항상 여기다 밑간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아, 밑간을 좀 여기다 예, 해요? 예, 예,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 정도만 어차피 있고. 탕에 네. 들어갈 건데 양념을 네. 굳이 여기다 네예. 네, 모든 음식이 그래서 그게 조금 언제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 네. 맛이 좀 다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해놓고 이제 네. 고등어 준비해놨고요. 네. 그럼 이제 끓잖아요. 이게 네. 국물이 끓으면 이제 끓어요. 같이 넣어주면 돼요. 이게 그냥 국물이. 넣으면 돼요? 네, 끓으면 이제 이거 넣어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얘도 이제 같이 넣어줘야지 돼요. 예, 고등어. 예, 고등어. 예. 남은 이제 양념을 좀 이제 더 넣어주셔야지, 그죠? 아, 예. 예. 끓으면 이제 들깨가루를 좀 넣어주세요. 아, 들깨가루를? 네, 들깨가루를 좀.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면? 예, 마지막에 이제 홍고추하고, 예. 그 다음에 청고추도 넣고, 그 다음에 예. 대파. 어슷어슷 썰어서 이제 넣고 그래서 이제 뭉근하게 이런 건데 너무 살짝 끓여 맛이 없죠? 자, 예, 뭉근하게 끓여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다 됐습니다. 자, 이 맛이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시식은 예. 고등어 추탕이라고 그러겠어요. 진짜 추어탕 뭐냐 추탕 완전 똑같아요. 예. 저기다 산초까지 들어가면 그렇죠.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이 비린 맛 좀 적으면 산초를 네. 좀 넣으셔도 되고요. 저거지 먹는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기에 숙주나물하고 네. 근데 고사리까지 들어갔으니까 더 그러네요. 그치. 제가 이걸 지금 달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이게 너무 궁금해서 드셔보세요. 예, 아니 조금만 이거 예. 퍼주세요. 네. 내가 안 비리다고 했지? 우와. 봐봐. 맛있어? 맛있고요. 안 비려요? 구수해. 뭐 비린 맛은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고 중요한 건 얼큰한 게 진짜 추어탕 맛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높은가 봐. 와, 향이 진짜 추어탕이네. 아, 그죠? 와, 얼큰한 게